러프 여러분, 아우리 김민영입니다. 제가 곧 이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곧은 아니고 8월 말, 9월 정도에 가는데 수입 가구들은 배송 오는데 3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막 가구를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울라프 친구들이랑 같이 가구 쇼핑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가구 쇼핑 브이로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하이엔드 가구들이 모여있는 명품 가구 편집숍에 가볼 거예요. 꼭 비싼 걸 사지 않더라도 평소에 좋고 예쁜 거를 많이 많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렴한 제품을 고를 때도 좀 가격 대비 더 좋은 제품을 보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눈호강을 즐겁게 해보시죠. 그리고 요즘 굉장히 친해진 인테리어 디자이너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같이 설명도 듣고 쇼핑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첫 번째 가구 샵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두오모라는 곳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와 함께 가구를 투어하실 대표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공간 디자이너 권순복이고요. 네. 오늘 민영 씨가 궁금해하시는 이제 가구 리빙 조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어요. 그쵸.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럭셔리 가구의 끝판왕, 럭셔리 가구의 정말 모든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미스터플로우라는 그 가구 브랜드인데요. 인테리어에서 이제 굉장히 프리미엄의 좀 가구 디자인. 그렇죠. 느껴보셔야지 돼요. 편안한 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예쁘다. 멋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보타닉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치하고 다른 느낌이 나요. 그래도 되게 화사하게 느끼고. 지금 민영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여신 버전인데? 이렇게 가죽이랑 천이 섞여 있어가지고 테이블까지 세트로. 가격이 궁금해요. 4,800. 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명품과 일반적인 가구의 차이점은 이런 디테일 요소에서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 우드랑 가죽을 처리를 했는데 네. 이 라인들을 되게 매끈하게 잘 처리를 했고 특히 어디를 봐야 되냐? 어디를 봐야 명품을 돼요? 봐야 될 땐 이런데 하드웨어를 되게 보면 히든하게 안 보이죠? 이쪽에서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셀 같은 거. 그런 이게 안 보이잖아. 숨겼구나. 그런 이런 경첩 부분에 어떤 이런 부분이 되게 히든하게 숨겨져 있는 방식이 되게 어려운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품이다. 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이게 가구랑 조화로운 그런. 보시면 네.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좀 틀리잖아요. 네. 이것도 다 하나하나 불어서 만든. 네. 남편이 좋아할 스타일의 의자를 발견했어요. 페라리 가죽이 여기 가죽을 사용한다고 해요. 이거 진짜 그 게이밍 의자 같아요. 그렇죠. 정말 고급스러운 게이밍 의자. 근데 이 마크가 정말 멋있지 않나요? 뭔가 집에서도 약간 페라리를 타는 느낌? 너무 예쁘다. 근데 이런 데에는 뭔가 이렇게 책이 조금만 있어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있어야 영어책이어야 돼. 이 표지가 예뻐야 맞아, 돼. 맞아 맞아. 가짜책 있어야 예쁜. 가짜야 돼.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이게 뭐지? 액세서리 통 같은 건가? 이렇게. 너무 고급스러워요. 일석이조네. 액세서리 통으로도 쓰고 가방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패션의 역할이 더 있는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절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예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거실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고 고급진 느낌이에요. 이 램프도 진짜 너무 예쁘다. 침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콘센트 덮개가 있어요. 와, 전선이 진짜 인테리어를 망치는 주범인데 깔끔하게 가려져.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이건 좀 더 다크하다. 특별한 건데요.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은 AKAF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AK는 아시아 킴이고요. 아시아 특구사와예요. 유일하게 아시아 디자이너를 이제 접목시킨 브랜드고요. 김이라는 김백선 대표님이 이제 유작으로 만든 제품들 거고요. 이게 특성은 사운드 이퀄라이저를 해서 벼루가 먹에 이제 칠 때 그 소리가 나요. 오, 네, 그것까지 만든 거예요. 소리까지?
네, 그 진짜 약간 벼루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게 물줄기가 내려올 때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회오리 치듯이 이제 와, 그 시냇물이 떨어지듯이 그 효과까지 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다. 요 브랜드 판티니 브랜드에서 가장 고가 라인의 한국 사람이라고.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 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디자인은 다 이 판티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10번 정도 태워서 브러쉬 형태로 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같기도 하고 예전 그 밸브 느낌을 네. 이렇게 색깔도 고를 수 있다고 해요. 와 골드 너무 예쁘겠다. 실제로 이빨의 때문에 레진으로 제작돼요. 아 이게요? 소리도 보시면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볍고 오, 레진 내구성은 강한 장점이 있고 레진 세면대? 네. 레진 욕조 레옥이랑 레진아트 했던 게 생각나네요. 레진아트로 열쇠고리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까. 약간 우주적이에요, 변기가. 네. 변기는 컨셉이 뭐냐면 저희가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항아리 디자인이 있잖아요. 용기토 라인에서 가장 하이엔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네. 목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베스트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목에서 물이 나오나 봐요. 네. 너무 편하겠어. 변기가 1200. 기본적으로 와 진짜 처음 봤어요. 거의 쇼파가 보기.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6000 정도. 우와. 자동차가 화장실. 자동차가 화장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그 두오모 가구 조명 그리고 이런 자재들로 만든 레지던스에 와봤어요. 이렇게 키친이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진짜 집 같죠 여러분? 이렇게 두오모 가구로 꾸민 집입니다. 이 체어도 되게 유명한 체어잖아요. 오 편하다. 얘도 키친을 한 2천 정도? 얼마요? 1억! 디테일이 틀리다. 열면은 다 이렇게 나무로 진짜 깔끔하게 쓸 수 있는 부엌이네요. 또 이렇게 완전 빌트인데 귀여워. 이렇게 그릇도 이렇게 넣어놔야 돼. 맞아. 이렇게 식물을 넣을 수 있나 봐. 그리고 네, 식물을 네, 저렇게 네. 라이트가 탁 비춰줘서 네. 너무 더 예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아파트처럼 되어 있어요. 네. 803호. 803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랜선 집들이 느낌이야. 여기는 화이트 한번 줘봐. 이 식탁 너무 좋다. 되게 넓게 쓸 수 있다. 네. 너무 좋다. 확장할 수 있는 식탁. 이 냄새가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 다른 레지던스예요. 너무 예쁘다. 달 조명도. 이렇게 숨어 있네요. 네. 너무 좋다. 위에 달려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한 것 같아. 여기 아까 그 수전이 있네요. 그죠? 물도 너무 예쁘게 나오지 않아? 아까 회오리 모양으로. 오늘 진짜 수전의 세계까지 제가 볼 줄이야. 이 책상이 1억이 넘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그게 뭐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야. 회장님. 회장님. 그리고 여기. 이건 얼마예요? 73만원. 요것만 살 수 있겠다. 와. 너무 좋다. TV가 저는 C컴 해가지고 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네, 24K로 되어 있는 골드 조명. 어머.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네. 너무 예쁘다. 이것도 너무 예쁘다. 겉에는 이렇게 묻어놨는데 안에는 이런 그게 반전의 어떤 조명이에요. 총 모양도 있어. 빵빵. 요거는 최근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스타에 엄청 많이 나오는 조명. 진짜 많이 보는 조명. 우주 같아요, 우주. 여기가 이제 또 정말 럭셔리 키친 브랜드 불탑. 너무 예쁘다. 깔끔하고 부엌은 정말 수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수납하기 좋다. 이거를 진짜 수납이 대박이네요. 호스통이 되게 나와 있어서 지저분한데 딱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 식탁이 아까 그 레지던스에 있었던 식탁인가 봐.
제가 이사 가는 데가 다이닝룸이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한 10인용 테이블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사 가면 뭘 살지 기대되시죠? 아, 여기 와서 오늘 눈만 높아졌어요. 지금 큰일 났어. 잘못 온 것 같아.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소파들이에요. 하하하하. 비싼 가구의 세계란 한도 끝도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두오모 첫 번째 가구샵 투어를 완료를 했어요. 정말 하이엔드 가구가 뭔지, 이 하이엔드 가구의 끝이 무엇인지 안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가구 투어를 가볼 거예요. 두 번째는 파넬이라고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의 가구샵인데, 그럼 함께 가보시죠. 짜란! 여기는 파넬이라는 곳이에요. 조금 먼데 멀리까지 왔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갑자기 멋진 가구 편집샵이 있다.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짠! 여기는 역시 공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살짝 이제 고향에 온 느낌이랄까? 마음이 편안한 느낌. 대표님이랑 저는 이런 몰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프렌치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치 그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거울도 제 예전 본집에 있었던 거울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좀 더 프렌치한 스타일이에요. 이 바깥에 여기가 너무 예쁘다. 여기 완전 기생충에 나오는 집 같아요, 여러분. 오, 이 침대. 오, 약간 신라호텔에서 본 것 같아요, 제주도. 아, 이게 밖에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밖에서 쓸 수 있는 침대. 집이 정말 넓어서 수영장 있으면 놓기 좋겠다. 이게 아웃도어예요? 오, 예쁘다. 원래 이렇게 마당 같은 데 놓는 가구는 예쁜 게 정말 없거든요? 와, 거의 최초로 본 것 같아, 예쁜 거. 트리뷰. 여기 아웃도어가 아웃도어의 명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도 편안한가? 가격은 693만원. 가격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고. 남편을 두오모 데려갔다 여기 오면 여기서 다 살 수 있어. 이 1인용 소파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1인용 소파가 거의 3인용이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550만. 진짜 거실이 이러면 좋겠다. 층고가 높아서. 층고가 높으면 진짜 좁아도 넓어 보이는 것 같아. 그치. 이 소파도 예쁘다. 얘는 린넨 소재. 이게 1200. 소재. 그래도 이만한 사이즈네. 이 침대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요거 파넬의 시그니처 침대. 한동안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렌치 인테리어 하는 집들은 이 침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울도 너무 예쁘다. 250만원. 2층으로 왔어요. 완전 인형의 집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아, 여기는 침대. 사랑스러운 핑크. 우와. 아, 밑에 침대가 또 나오네요. 이거 되게 거실에 놓으면 너무 근데 편하겠다. 잠도 자고 TV도 보고 약간 쇼파처럼. 이거 설명해줬나? 여기 있었나? 아니요. 어른방보다는 애들방에 많이 하는데. 맞아, 여기 모기장 같은 거.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지? 네네네. 이 커튼을 친 거는 추워서 커튼을 친 거야. 아. 그리고 옛날에는 매트리스가 이게 우드 지금은 이제 다 나무지만. 네네. 옛날에 지푸라기를 두 개 쌓아서 집 밑에가 집이야. 예전에 매트리스가 집이었어요? 지푸라기 만들었는데. 추우니까 커튼을 막았잖아. 그러면 위에도 막혔잖아. 이렇게 잤어. 근데 위에는 이걸 왜 막았냐면 성에 쥐들이 많은 거야. 허다. 극혐.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건 콘크리트로 되어 있대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 나무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사이즈도 크고. 이런 것도 뭔가 침대 옆에 놓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테이블도 되고. 짐도 넣을 수 있고. 190만원? 이렇게 협탁으로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욕조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수전도 너무 예쁘고. 소파랑 저 거울 세 개랑 약간 저런 스탠드까지 너무 예뻐. 약간 포토스팟으로 집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어요. 앤티기를 하나 남은 거라고 하는데 570만원이래요. 너무 예쁘죠? 마음 빼앗겼어.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가구 투어를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고 되게 도움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쁜 거를 많이 보면은 조금 이제
비싼 걸 봤으니까 더 잘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패션도 마찬가지로 이 그 명품을 보고 꼭 명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걸 그쵸. 보고 난 다음에 이 디테일 요소를 보면 그 다음에 원단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동대문에 어디 가서 옷을 살 때도 되게 잘 고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그런 것처럼 이 리빙도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게 마음에 들었다면서? 다 마음에 들었는데 그 앤티크한 약간 쇼파? 그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모던 한 것 중에서는 나중에 부자가 되면 쓰고 싶은 그 사장님 근데 리빙은 아까 그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은 먼저 가서 이렇게 딱 보이는 대로 사면 안 돼요. 맞아요. 항상 그런 실수를 하고 오늘 마음에 들어도 이 사이즈랑 이거 체크하고 막상 집에 갔다 오면 막 안 어울리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오늘 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이즈를 대보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구랑 이걸 매칭하고 해야지 실수가 없지 그냥 내가 와서 막 사고 싶다고 확확 사면은 꼭 후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렇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같이 쇼핑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보는 눈이 몰래가는 느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